얼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라면 먹었다고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거짓말이래. 거짓말이래. 많이 먹고 잤다고. 반갑습니다.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 Hello everyone, it's Dr. Christmas. 와, 바뀌긴 바뀌었는데 예뻐지긴 예뻐졌는데. Yeah, but they can't tell. 뭘 했지? 큰 수술한 것 같지는 않고. Exactly. 그러니까요. 네, 아마 그 변화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시술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했던 실은 실루엣 소프트라는 상품명을 가진 젖산물질의 실이고요. 제조사는 싱클레어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제니님께서 실제로 시술 받았던 장면을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리프팅 시술 받으러 왔어요. 긴장돼요. 일단 아플까 봐 걱정이 되죠. 화이팅! 화이팅! But see, they all look hopeful. They look at her. She looks hopeful, but she's nervous, but she's hopeful. 맞아요. 긴장됐지만은 기분이 좀 좋으세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실루소프트라는 실이고요. 저게 콘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투명한 실이에요. 지금 소독돼 있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 소독된 포셉으로 집게로 이렇게 꺼내고 있는 겁니다. Yeah, because since it is going under your skin, you want it to be sanitary. 그렇죠. 예, 깨끗하게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포장이 한 2중, 3중 이상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And look, 네. he has gloves on now. Ta-da. 예, 소독된 장갑을 끼고 이제 소독된 물질을 만져야 되니까. So it's like doctor saying like gloves. 그러고 탁 꼈습니다. Yeah, good. 열어보면 그때 우리 리뷰 때 기억나죠? 제가 제 실을 직접 여기서 보여드렸었는데 Yeah, we opened a lot. 네, 저렇게 열어서 큰 바늘, 대바늘이라고 얘기하는 큰 바늘. I mean, that's a huge needle. Weren't you scared, Jenny? 안 무서웠어요? Weren't you scared? 사실 겁은 별로 없어서 무서운 건 별로 없었던 good, 것 같아요. Good, good. 원래 씩씩한 여자예요, 제니는 보니까. She looks very timid and cute, but I don't think she is. She, 네. she has a really strong heart. 오면서 차 얻어 타고 왔는데 팍팍합니다. 운전도 정말 잘하시고. 이제 저게 이제 우리 제니님 얼굴에 들어갔던 이제 반, 그 콘이, 콘혈겠죠? 콘이 12개가 묶여져 있는 실이 okay, 있고 okay. 네, 8개가 묶여져 있는 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섞어가면서 골고루 썼고 앉은 상태에서 얼굴 세깅을 디자인을 해야지 정확하게 디자인이 돼요. Oh, that makes sense. 네, 누우면 얼굴이 퍼져버리니까 of course. 디자인하기가 힘들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Okay, because I was going to ask that question, why is she sitting down? 네,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Mm-hmm. 저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때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But you hear the beeping in the background? and like the doctor's drawing lines on you? Oh. 수술방 소리가 나죠? Yeah. 네, 수술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저쪽에 저울이 쳐져 있는 거, 턱이 쳐져 있는 걸 아까처럼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제 다시 누워서 이제 지워진 팬들 자국을 제가 다시 한번 더 그리고 저게 지금 우리 제니님이 제일 큰 효과를 보셨던 이렇게 목 이중턱 더블친 yeah. 예, 더블친을 리프팅하기 위한 실이 들어가는 디자인 선이에요. 팔에다가 진정제를 줬어요. 세데이션 시키려고. She's sedated. She's dreaming. 네, 그래서 지금 제니님이 지금 꿈나라라고 하셨어요. 본인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Oh, look at that. You only see her face. 네, 저렇게 마취하는 바늘로 막 찔러서 마취를 했어요. 그때 기억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으시죠? Okay, 다행입니다. 네. 제가 찌르면서 미안하긴 했는데 아마 진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열심히 마취를 했습니다. 오, 와우. 저렇게 미리 저렇게 마취제 주사를 주는 이유는 저 마취액 자체가 통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 right. 두 번째는 실이 잘 들어가게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 oh, it does. 네, 세 번째는 혈관이 수축되게 해서 피가 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Because you do not, I mean, it's not a huge surgery, but you don't want the patient to lose a lot of blood. 그럼요. 네, 작은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보다 더 붓기나 출혈, 멍이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사들은. Right. Because you don't want any side effects. 그렇죠. 예. 많이 조금이라도 만족을 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워진 디자인 자국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제 디자인 선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마취약이 퍼지는 동안 디자인을 한 번 더 확고하게 더 하고요. Wow, doctor, you're very detailed. You keep checking and checking and double checking.
이제 섬세하게 하면 할수록 환자가 고생을 덜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실력이 좀 모자랄 때는 조금 러프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게 확실히 결과가 차이가 나니까 I can see that. 네, 노력을 하게 됩니다. I can trust you with my face. 네, 맞습니다. Or any other parts of my body. 그럼요. 여기 지금 시술하는 곳이 팔자주름, 네조레비아 폴드를 리프팅하기 위해서 귀 앞쪽에서 Right, you told us, yeah. 네, 네. 그래서 얼굴을 Look at your face! 좀, 영상으로 보니까 좀 아파 보인다, 그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 제니님은 But yeah, she's not in pain, so it's okay. 못 느끼십니다. 가끔씩 저희가 올린 영상 보면서 너무 아프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다 마취가 됐으셔서 It's after. 네, 심지어는 지금 조금 웃고 계셔요, 보니까. She's What is she dreaming about? 그러게요. 꿈꾸나 봐요. I think you're dreaming. 무슨 꿈 꾸셨는데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은데. 네, 지금 저렇게 실을 제 가운데로 넣어서 위쪽 방향으로도 넣고 아래쪽 방향으로 넣고 이렇게 이렇게 기역자로 약간 이게 L자 타입으로 실을 저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저렇게 해서 팔자주름 그리고 메리오나 라인을 해결해 주면 돼요. 오케이. 벨은 저랑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젠 다 아실 거예요, 막. I feel like yeah, I know everything. I'm like a half professional with knowledge only. 그럼요. No hand skills. 시술은 제가 하더라도 이제 지식 면에서는 저한테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No, no. 네. I feel very well informed and well educated. 네,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죠. 네. Yes. 수업료는 공짜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귀 앞에서 턱선 방향으로 실을 끌어내리고 있죠. 이제 저게 마리오네트 라인과 그 다음에 이 턱 밑에 이중턱을 줄이기 위해서 세깅을 리프팅하는 장면입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시술을 해요. 구렛나루 머스테시 앞에서 실을 넣어서 팔자주름 네조랄비아 폴드 쪽으로 위쪽에 실을 또 거는 거죠. That's a lot of work.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돌려서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섬세한 작업이라서 Very slow. 네, 꽤 시간이 걸려요. 네, 시술하면서도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환자분마다 이 얼굴에 이 피부 조직의 스트럭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층을 어떻게 따라갈지 그 환자의 또 체질은 또 어떤지를 봐가면서 임기응변을 좀 부리면서 계획을 디자인을 바꿀 때도 있고 I think that's why we have such satisfied patients. 네, and results. 네, 그렇습니다. 섬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다 시술하는 거는 이제 오른쪽, 오른쪽에 이제 턱 라인, 조 라인을 예쁘게 표현하려고. 아마 저것 때문에 양치하고 음식 먹을 때 입 벌릴 때 좀 통증이 있었을 겁니다. Because it was pulling on it. 네, 그러니까 입 벌릴 때 딱 걸려서 맞아. 네, 좀 빡빡하고 아팠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많이요. 많이 그랬죠. 네, 힘들어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But then If it didn't feel like anything, I would be more worried. 그렇죠. 'Cause 네. I'd be like, if it didn't work, yeah. but there's no pain. 예, 많이 효과를 보시려면 사실 많이 당겨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욕심을 의사가 많이 욕심을 부리고 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환자분 또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좀 고생을 더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예뻐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VIP 신드롬. 너무 의사가 닥터가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또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That's understandable. We're only human. 네, 그래서 잘해주려고 또 우리 또 제니님이 제 입장에서 또 실제 사례자 분이시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욕심을 조금 부리기는 했어요. But aren't you satisfied? 괜찮나요? 마음에 들어하세요? 네. I mean, I would be. Look at her face. I can't take my eyes off her face. 그러니까요. 물어보나 마나요. 그냥 이 모습이 얼굴이 말해주니까. 네. 너무 예뻐졌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쪽이 처진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죠? 많았어요. 네, 좀 뭔가 좀 퍼져 보이는 느낌. It looks like back then she had a bigger and fatter face. 그렇죠. But she said she gained more weight. 그러니까요. 저 때는 오히려 체중이 지금보다 몸무게 적게 나갈 때라고 하는데. That looks like she has more weight on her. 그러니까요. 얼굴로만 봐서는 저 때가 더 살찐 것 같은 그런 느낌. Yeah. Her face is tiny now. It's like size of a fist. 얼굴이 작아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 때는 얼굴이 뭔가 좀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호빵 I'm hungry now 먹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배 앞에서 네. Now she's a miniature maybe not so much 호빵 now maybe a little cookie 아 쿠키 정도로 오케이 okay. No egg
oval shape now. 아, 타원형이니까. Mm-hmm. 아, 맞아요. And no lines. No lines. Nice and smooth egg. 그래서 지금 저 때만 해도 좀 퍼져 있는 느낌이 좀 있었지만 이제 실이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리프팅 돼서 yeah. 뭐 아래쪽에 있는 볼륨들이 위쪽으로 이동한 효과가 즉시 좀 나타나죠. Yeah, I see it already. 예, 벌써 조금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죠? Mm-hmm. 지금 저거는 이제 시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남은 실들을 끊어내는 작업. Is she talking? 네, 얘기하면서 뭐 oh, 괜찮냐고 okay. 저도 물어보고 지금 저게 지금 사용하고 남은 대반을 드렸어요. 엄청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저기 우리 얼굴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어요. 자, 끝났어요. 끝나고 wow. 연고를 바르고 바늘이 들어갔던 자리는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항생제 연고를 저렇게 바릅니다. 바르고 그 항생제 연고가 바른 자리에 실 가닥이 조금씩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의사가 보고 또 조금 정리를 더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시술했던 부분이 좀 당겨서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 입 벌릴 때 좀 당겨서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래턱 쪽에 시술을 많이 하다 보면 당기는 느낌이 입 벌릴 때 반대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Then after you get the procedure done, is it better not to move your mouth as much? 그렇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Okay. 예. 뭐 말씀 이게 조근조근하게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는 작업들은 괜찮은데 하품을 크게 한다든지 yeah. 네. 큰 음식을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막 만두를 먹는다든지. Because I want a full effect. 네, right? 그렇죠. 네. 지금 회복실로 가셔서 얼음 찜질, 아이스 마사지 하면서 이제 아이스 마사지를 하면은 블리딩도 줄일 수 있고 출혈도 right. 줄일 수 있고 붓기도 줄일 수가 있고 통증도 가라앉힐 수가 있고 또 기분도 또 조금 차분하게 진정도 되고 그래요. And she doesn't look like she's in too much pain. 네, 별로 안 아파. 저 때 어땠어요? 아팠나요? 어땠었나요? 직전에 하고 나서는 별로 아픈 건 몰랐고요. 오히려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 다음 날 이제 양치하려고 하니까 이제 입이 안 벌어지면서 right. 한 일주일 정도 불편하더라고요. 아, 일주일 정도 고생하셨다. 네. 통증은 당장은 그 회복실에서는 없었고 네, 자고 없었어요. 일어났을 때 마취 약이 풀리고 나니까 네. 좀 아팠다. 네. 그리고 약 먹고 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진통제를 먹었는데 네. 좀 괜찮았다. Because you know when we exercise, not the same day, but the day after, like 24 hours later, we get that muscle pain. It's, I think maybe similar. 네, 뭐 비슷한 걸 거예요. 아마 이제 뭐 근육통 같은 것처럼 yeah. 이제 지나갔던 바늘의 흔적들 때문에 아마 통증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멍은 많이 안 들었었어요? 멍은 전혀 안 들었어요. 오, 네. Really? 네, 전혀 네. Amazing. 네, 멍이 안 들었어요. So she didn't have problem just going about her daily routine. 그렇죠. 네. 그래서 일을 바로 하셨어요 혹시? 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했어요. 와우. 마스크 쓰시고? 아니요, 그냥 일했어요. 네. 그냥 약간 붓기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피 브리딩 뭐 피 나는 거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렛나루 위쪽에 실이 약간 걸린 느낌 있어서 그냥 제가 반창고 그냥 붙였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전혀 없었어요. 와우. So this is very convenient. 그러게요, 편하네요. 고객님들이나 뭐 동료 직장 동료들이 뭐 시술한 다음 날 다른 뭐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좀 부었냐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 So maybe she said I ate ramen the night before. 라면 먹었다고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그래. 거짓말이래. 많이 먹고 잤다고. 그랬구나. 네. 어. 그러면은 붓기가 빠지는 시기가 언제 정도 됐었죠? 8일 차, 일주일 딱 지나니까 붓기 확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2주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얼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2주? 2주 정도 지나니까. 그리고 조금씩 서서히 하면서 한 달 반쯤부터는 사람들이 되게 젊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Law is very practical considering the huge effect. 그렇죠. There's huge, amazing result, but then there's no much pain. Not that much pain. 그렇죠, considering. 그렇죠. 네. 잃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크다면 yeah. 저도 하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Worth it. So 네. worth it. 맞아요. 네. 근데 조금 얻을 거라고 큰 고생하는 거라면 제가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번 시술은 우리 제니님 말씀대로 추천드릴 만한 시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실리프팅 2개월 차 된 실제 사례자분의 실제 모습, 경과 모습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From anti-aging skincare tips to 실리프팅 실제 사례자의 실제 경과까지 보여드리는 닥터 크리스마스. 그럼 내일도 행복하시라고 메리 크리스마스!